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 모두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드디어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의 주간 운세 진행해 볼 텐데요. 현재 녹화는 28일 당일 아침에 제가 지금 급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자주 올려드리는 그 짤 영상에 소금 정화에 대해서 문의가 가끔 오는데, 소금 정화 하실 때 뭐 일반적인 다른 뭐 풍수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방법, 소금 단지 방법도 괜찮긴 한데요. 사람들을 자주 상대하시거나 굉장히 그 에너지 기감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예쁜 병에 담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 이거는 뭐냐면 파스타 스파게티 소스 담는 병 있잖아요. 그거 담고 재활용한 건데, 깨끗하게 씻고 나서 소금 담고, 천일염 있잖아요. 우리 김장할 때 담는 거. 그거 이렇게 깨끗한 물에 담으셔서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하시면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이렇게 마음의 장치를 일으키는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안 드는 방법이고, 굉장히 실천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의가 있으셔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주간 운세는 항상 조심하는 용도, 뭐 내가 조심할 거 없나? 아니면 이번 주에 뭐 혹시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태어나신 분들 모두 상황이 다르시고, 본인의 어떤 부분이 어떤 오행이 또 뭐 용신이신 혹은 귀신구신 이런 작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맞는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이런 그냥 해석법도 있다, 아 저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구나,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 설명을 하고 각 일간별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 보시면 3월 5일부터 제가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 4일쯤에 저희가 또 절기가 또 바뀌어요. 절기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만세력 아마 어플을 보시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간단한 만세력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만세력 책자를 가지고 개인 만세력도 뽑지만 늘 매년 하루나 이틀 정도로 변하는 절기를 참고를 하죠. 그래서 3월 5일부터 경칩이 일어나서 4월 4일에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 주간의 이슈 같은 경우는 이 4월 4일에 바로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임진월로 변한다, 요걸 이제 보셨으면 합니다. 절기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이 절기를 보지 않으시면 저희가 계절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번 봄은 좀 추웠죠.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이날 밤에도 토요일 밤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저도 이제 비 새는 곳이 없나 단독에 살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보는 정신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간밤에 꿈도 좀 꿨었는데 인시에 깼어요. 요즘은 좀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이고, 아무래도 앞전에 그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그 임진월 월별 영상, 거기 보시면 이제 무기토 그리고 병화 그리고 임수, 이 천간들이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자축이라고 하는 요 단계에서도 그냥 얼어있는 것이 아니라 목을 키우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진월이 들어오게 되면 목을 더 키우겠죠. 우리가 꽃피는 순삼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임진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진월도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에서 을목을 이호를 받아서 어느 정도는 목을 이제 사령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현재는 묘월의 을목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번 한주 모두 을목이 사령을 합니다. 그 을목이 본인에게 어떤 역할을 미치는 것인가,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베이스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간이죠. 갑목일간 보시겠습니다. 아, 제 영상 보실 때요. 유튜브 설정을 아시는 분들은 뭐 저런 것까지 안내 하나 싶겠지만 화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 왔었어요. 근데 그 화질은요. 제가 업로드하고 나서 거기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할 수 있거든요. 영상의 설정에 보시면 자동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그걸 1080으로 맞추시면은 굉장히 좋은 화질로도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TV나 또 다른 타블렛 같은 그 장치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본인의 일간이 갑목인 분들 또 어떻게 확인할까요? 갑목일간 분들. 그래서 날짜를 쪼갰을 때 이렇게 3회씩 끊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짜가 바로 병자일인 월요일입니다. 병화가 들어왔으니까 천간 에너지로는 식신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 자수가 바로 인성 역할, 즉 정인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입니다. 목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갑목 일간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우선 월요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은 아무래도 활동적인 부분, 활동성 이런 것들이 가만히 계실 수는 없어요. 또 지금 현재 짝을 찾고 계신 미혼 남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에 이 병화정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방들에 대한 레이더망이 굉장히 커집니다. 확대되고 주파수가 확장되고 내 마음에 드는 이상형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무래도 활동성이 늘어나니까 매출 증진을 위한 금전 활동을 위한 그런 활동들, 또 본인에게 이로운 것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의뢰를 해서 또 이런 어떤 발표를 한다거나 이게 목욕지에서 흘러가는 부분에서 관대지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게 되는 발언권이 점점 커져요. 월화 다 그렇습니다. 특히 월요일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뭐안 좋은 일이 일어났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나 실책 같은 것은 월요일에 펼쳐지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평상시 답지 않은 행동들을 펼쳐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신선한 자극을 줄수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면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모습은 축이지만, 모습은 이제 재성이죠. 여기서는 정제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인성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요일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발언권이 좀더 강해지고, 또그 발언권이 강해진다는 것은 설령 어떤 활동에 있어서 내가 좀 올바르지 않은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수가 모두 이렇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갑목일간 혼자서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평상시에는 입을 닫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화요일에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개구리의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개구리의 성향. 그것이 이제 매력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일부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조직에 있는 분들에게.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은 다사다난할 것이고, 그 다사다난하다는 것이 내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래 31회, 31일이죠. 이제 31회 수요일 무인일을 볼 텐데요. 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편재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비견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의 갑목일간분들께서 놓이는 날이 됩니다. 이날은 무토기토가 이제 수목으로 들어올 텐데, 우선 첫 번째 날인 이 수요일에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즉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을 잘해요.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또 일도 잘하고 나무랄 데 없죠. 다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이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부탁을 받지 않은 일은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FM대로만 하시는 것이 좋고, 월화수목 공통점이 뭐냐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차피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갑목일간분들이. 그러니까 지켜보는 눈들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목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기묘일입니다. 자, 을목이 계속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을목이 지금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겁재, 사람들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제 기묘일입니다. 목요일이고, 정재가 천간 에너지로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 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고요. 이 정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갑목일간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거나 판단을 하실 때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끌려올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가야 한다.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한다. 내 의견에 무조건 힘을 실어주세요라고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 있게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날이고요. 일부분들의 그 상황에 있어서는 저 제왕지 환경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내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과정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의견 충돌이 그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2일입니다. 4월 2일입니다. 지금 4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4월 2일 금요일. 금요일 경진일을 보겠습니다. 이제 편관이 천간 에너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편재가 지지 에너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이 놓이는 날이거든요. 우선 관성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조직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이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뭐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특별히 활동을 하지 않는 그냥 학생이다,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럼 이 관성이 학생이 몸을 담고 있는 학교의 일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예요, 학교. 학교도 되고, 직장도 되고, 내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집에 있는 가장도 되는 거죠. 가장.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됩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삶을 쥐고 있는 바로 경금이죠. 그런데 이 금요일의 일진을 또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 쇠지는 제왕지 때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학교나 직장이나 아니면 내 아버지, 이런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이슈가 터질 수가 있는데, 강한 일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 진토의 환경지를 보시게 되면 목을 키우는 환경이거든요. 제대로 목을 키우는 환경이에요. 오늘은 경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점수를 좀 많이 얻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금요일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을 볼 텐데, 토요일은 신사일이고, 정관이 천간에 에너지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주말에 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모두 다르겠지만 어쨌든 정관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이날은 갑목일간 분들이 약간의 스트레스,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로 들어온 것이 식신이다 보니까
이 사화 속에서도 경금과 병화가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환경지로 봤을 때 이렇게 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감싸고 있는 조직이나 커뮤니티나 이 삶을 관장하고 있는 정관 에너지들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그다지 호응을 못 받을 수 있고, 내가 달았던 어떤 댓글에 대해서, 인터넷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내가 달았던 댓글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의견보다는 그것은 좀 그렇다,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비호응하는 의견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내 생각과는 달리 내가 속한 커뮤니티나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세상에서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나 부정적인 태도로 이 조직에 대한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등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브랜드, 나의 커뮤니티, 나의 직장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일, 이제 임오일로 또 보실 텐데, 이 임수라는 것은 편인이라고 하는 천간에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갑모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인 날인데요. 공부를 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정도 좀 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임오일에 갑모일간 분들께서 놓이신다면, 처음에 공부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벌려놨는데, 실제 마무리도 안될 뿐더러,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나가는 게 굉장히 진도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이나 어떤 사업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임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4일에 지금 임진월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쉬는 것도 잘안 되고 몸 컨디션이 소화도 잘안될 수가 있거든요. 이날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소화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좀 쉬셔야 돼요. 이게 목이 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목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 약속이 취소되는 일들도 많이 생겨요. 며칠 전부터 맺어놨던 선약인데 약속이 계속 틀어지는 거죠. 일요일 아침에 못갈것 같다라고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보리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의 운세를 살펴봤는데, 갑목일간 분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간에는 상관없이 운세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좀더 좋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운세입니다.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위치에 따라서 모두 운이 달라지고, 또 운이라는 것은 가만히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공전자전하는 행성과 마찬가지로 늘 변해요. 지금 이렇게 환경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 초보다 주중이 가장 에너지가 왕성하고, 에너지가 왕성한 것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신약하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일주일 동안 쭉 흐름을 봤을 때는 또 다음 주 바로 절기 자체가 바뀌니까 이번 한 주는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것은 버렸으면 좋겠네요.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분들도 여기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봤는데요. 지금 현재 4월 4일에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임진월로 곧 바뀝니다. 그래서 임진월로 바뀔 때까지 을목이라고 하는 바로 비견에 해당하는 천간이 계속 힘을 쓰고 있고, 그러면 금전이라던가 또 활동성 등 이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목의 작용으로 인해서 재성의 낭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봤을 때 병자일이 들어오는 29일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우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 에너지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편인. 그리고 병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 됩니다. 을목일간 분들께서 월요일에 겪으실 수 있는 일.
특히 나의 연하에 해당하는 아랫사람들, 부하 직원 또는 여성분들 입장에선 또 자식도 돼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보살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부하 직원, 이제 자식, 이런 분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업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업무 능력도 다운이 됩니다. 자, 그럼 화요일에 일어날 수 있는 정축일도 보겠습니다. 식신이 천간 에너지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 에너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이날은 을목일간 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월요일에는 도움을 못 받았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컨디션이 나빠졌다고 했는데,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들어온 날이기도 하고, 이제 살아나죠. 이분들이 만회합니다. 내가 도움받을 일이 생겨요, 실제로. 이분들을 돕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운이고, 그리고, 식신편재 작용으로 인해서 이날 일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은 나의 업무 능력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내 밑에 있는 사람, 내 부하 직원, 또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교사의 어떤 운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돼요. 또 손자, 손녀도 됩니다.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외로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식신들에게. 그러면 31일 수요일은 어떨까요? 모인일인데, 천간으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 에너지고, 겁제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묘진으로 가니까 제왕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이 놓여요. 그러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신 분들은 부인의 상황이 굉장히 왕성해지죠. 아침부터 부인의 어떤 결정이나 발언에 끌려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을목일간 분들 모두 상황으로 봤을 때 꼼짝 못하는 일이 생겨요. 누구에게? 내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제를 꼭 무조건 단식으로 보지는 마시고, 이제 육신을 버리고 볼 때가 좀 많거든요. 인성을 막는 작용이죠, 여기서는. 인성을 막는 일진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3월 말에 해결이 돼야 되는 어떤 문서를 가진 분들, 이분들은 이 무토작용으로 인해서 문서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권의 방해. 외부 작용으로 인해서 계약이 거의 다 됐거나 하나만 더 진행이 되면 되는 일인데 방해를 받아요. 그게 바로 31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달로 넘어가잖아요. 양력으로. 이거 양력이에요. 양력입니다. 4월 1일 목요일은 김요일인데 천간 에너지로 들어온 것이 바로 편재입니다. 그리고 비견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에요. 이날은 편재 비견이 들어왔으니까 목요일에는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나의 활동이나 나의 포지션이나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실적들,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업자 또는 어떤 거래처 혹은 또 계속 긍정적인 경쟁을 하고 있었던 나의 바로 하고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경쟁자에게 내가 뺏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초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일로 봤을 때에는 나에게 해결의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 사람에게 뺏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를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경진일이 들어왔어요. 자, 경금은 여기서 정관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정제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관대지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회사에 속해 계신 분들, 그리고 사업장에서 리드를 하고 계신 수장으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굉장히 완벽합니다. 모든 만반의 준비를 수요일과 목요일과 이 시행착오를 겪으신 다음에 금요일에 이 4월 2일에 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하실 것이고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굉장히 잘 대응을 하실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 경진일에 주변의 평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위기를 극복하시는 거죠. 전산장애가 터졌어요. IT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이 금요일에 굉장히 위처리를 잘하셔서 주변의 평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신사일이죠. 자, 신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천간에서는 편관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날은 을목일간 분들께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편관과 상관이 들어온 날이니까 그다지 원하지 않는 방향, 그다지 원하지 않는 장소 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지는 않지만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사업이로 흘러가니까 식상으로 움직임이 늘어나는 거죠. 활동이 늘어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숙제가 늘어나고요. 이 토요일에, 4월 3일에. 그리고 또 이제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슈가 터져요. 그러니까 감출 수 없는 거죠. 감출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신사일에 터지는 부분이고, 4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이모일이 이제 들어오는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자, 이제 환경지는 장생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계약을 맺었다거나 또 약속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1월에는 주변에서 본인을 찾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 4월 4일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먼 곳에서 나를 찾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운세 흐름을 잘 살펴보았고, 을목일간 분들도 가급적 좋은 흐름으로 노력하시면 이 명리는, 이 명략이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운을 끌고 오는 부분입니다. 항상 같이 변하니까요. 목을 키우는 환경이니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운이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1일과 1일에 그 고비는 있겠지만, 이건 큰 고비는 아닙니다. 잘 이겨내실 거예요.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병화일가 분들 혹시 조심해야 되는 일은 없는지 이제 또 전체적인 그냥 간단한 운세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4일에 이 주간의 마지막까지 이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올 때까지는 을목이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가 힘을 씁니다. 이 청명절기가 들어오면서 4월 4일 양력이죠. 임진월로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씩 오늘 끊어서 볼 텐데, 우선 첫 번째 날이 병자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지지 에너지로는 정관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의 병화일관 분들이 놓이는 날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 월요일부터의 일이 병화일간 분들이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로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병화일간 분들은 월요일 아침부터 여기저기 도움을 좀 요청을 받게 될 확률이 커요. 도움 요청을 받게 될 것이고, 인기도 좀 높아지겠죠. 아주 간단한 것들부터 해서 어려운 일들까지 병화일간 분들의 도움 요청이 필요한 날입니다. 도움을 요청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그러면 30일, 3월 30일 화요일은 정축일이에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병활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불확실했던 일들, 또 어떤 뭐 취직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소송 관련된 일들, 또 누군가와의 밥 먹자, 언제 정확하게 약속을 잡을까, 이런 부정확한 일들이 이날은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고 매듭이 지어지고 결론이 나고 어떻게 될지 기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결정되는 날, 확정되는 날. 그러면 3월 31일 수요일은 무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병활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에요. 그러면 식신 에너지가 들어왔고 편인이 들어왔으니까 이날은 먹을 복이 좀 터지는 날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혹은 이제 본인이 사업자다, 사업가라 하시면은 밑에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프로젝트를 의뢰를 해서 새로운 인력이 보충이 되는, 인력 보강이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노동력이라든가 어떤 도움을 많이 받게 되시는 날이죠. 이날 수요일 자체가 인력 보강이나 도움을 받게 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4월 1일 목요일은 기묘일인데 천간에너지에서는 상관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지지에너지로는 정인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병활관 분들께서 놓이는데 상관정인이 들어온 날이다 보니까 이 병활관 분들께서는 판단력이 다소 사실 좀 떨어지는 날이에요. 수요일보다는 목요일이 조금 더합니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평상시에 불안해하지도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불안해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좀 흐려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현명하신 가족이나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자제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 일에 대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경진일이고 천간에서는 편재가 에너지로 들어왔고요. 식신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편재 식신의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그러면 편재 식신의 날인 이 병화분들께는 어떤 일진이 들어오냐면 이날은 목요일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 특히 이제 말실수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말실수.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좀 확대돼서 전달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뜻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토가 들어온 날, 이 진이 들어온 날은 일진 중에서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조심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분명히 좋은 뜻으로 전달한 말이고 좋은 뜻으로 전달한 어떤 선물이 그 의미 자체가 퇴색이 되거나 왜곡이 되어서 전달이 돼서 마음에 또 섭섭함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바로 넘어갈 텐데 신사일이죠. 천간 에너지로는 정재가 들어왔고 비견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이 병화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실제로 토요일에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훌훌 떠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짧게 집 근처에 어디 식도락 여행을 떠나신다거나 아주 가까운 근거리 여행 쪽을 많이 가실 것 같고요. 거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화 덕분에 스트레스를 쭉 날리실 것 같고 이제 4일 임오일입니다. 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 에너지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 그래서 편관겁재의 날이고요. 이날은 제왕지의 병활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자, 이날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까? 다른 건 아니고 병활관 입장에서는 사실 일요일에도 어디 좀 출타를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주변 사람들,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집에 어떤 전혀 못 보던 나와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 급 방문을 하시게 되거나 손님이 찾아오신다거나 병활간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집에서 공부해야지라고 계획을 짜놨는데 집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들의 손님이 방문을 하게 돼서 내가 가까운 도서관이나 카페로 잠깐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원치 않는 뜻하지 않은 이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3일에는 내가 원하는 이동이 되는 것이고요. 4일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동이 되는 거죠. 원하지 않는 이동.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오른 흐름을 쭉 살펴봤는데 컨디션이라는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움이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고 이제 청명이 들어서 운이 바뀌면은 약 또 일주일 동안 이 정인의 여기를 받기 때문에 점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운은 언제든지 긍정적인 쪽으로 노력하시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요. 제 운세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정활관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활관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활관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되는 안내 4월 4일 기준으로 임진월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4월 4일이 되더라도 여기로 이제 넘어가겠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편인 에너지가 힘을 쓰고 있는 주간입니다. 자, 3일씩 끊어서 오늘 지금 볼 텐데 우선 29일과 30일 동안 이 이틀 동안 조금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자, 천간에 작용하는 에너지가 바로 월요일에는 병자리라서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 에너지로는 바로 편관이 들어온 에너지죠. 그러니까 겁재 편관이 힘을 쓰는 이 에너지로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특히 친구, 그 같이 일하는 동료도 될 수 있겠지만 본인과 이제 우정을 나누는 친구분들이 오늘의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친구와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관계 변동, 관계 변화. 이 관계 변화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또는 내가 그 사람과 이제 인연이 다 생각하고 인연의 줄이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 인연이 교체가 됩니다. 동료 중에서 한 분이 퇴사를 할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혹은 내가 그 직장을 떠나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월요일을 마지막 인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뭐 차단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차단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부분 3월 30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자, 30일 화요일을 계속해서 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비견이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입니다. 비견 식신이 들어온 날이라는 거죠. 이날은 정화일관 분들께서 인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월요일에 그런 관계의 변화를 겪으신 상황에서 여유가 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퍼주고 또 어떤 재능에 대해서 나누어 주게 되는 봉사의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고 능력을 드리는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고요. 그러면 31일 수요일도 볼 텐데 바로 무인일입니다. 이날은 사지 환경에 우선 놓이고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이고 또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입니다. 즉 상관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인 거죠. 감정보다는 이성이 원래 일을 하시는데 작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날은 오히려 감정에 의한 판단이 주를 이룰 수가 있고 또 인내심이라든가 참을성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인내심, 참을성.
그래서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말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고, 또 모든 것들이 표정으로 많이 드러날 수가 있는 날이에요. 예술가분들이나 또 이런 감정을 많이 발산해야 하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에게는 유리한 날입니다. 좀더 연기가 잘 된다거나, 대본 리딩이 더잘 된다거나, 또 저처럼 상담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31일이 유리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되는 일반 직업군에 계신 분들께는 살짝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4월 1일이 들어왔습니다. 목요일이고, 기묘일이죠. 천간에 들어온 날이 이 에너지가 식신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이 병지 환경에 정화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실제 4월 1일에는 어떤 부분들이 또 힘을 쓸 수가 있냐면, 이제 인묘진으로 흐르니까, 목이 이제 그 에너지로는 이 천간에 있는 토작용과 일진의 영향으로 봤을 때, 방해작용들이 좀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은 일적인 방해죠. 일반 직업군들 같은 경우는 일적인 방해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말에 나의 결정이 번복이 될수 있어요. 내가 한번 결정한 것이 A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B로 가야 해. A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어. 라고 한다면 B로 일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변론을 하고 본인이 논리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끌려가는 방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나의 환경으로는 목이 이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인성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식상이 이제 떨어지는 환경으로 돌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운으로 끌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에 휘둘릴 수가 있고요. 이제 4월 2일입니다. 금요일이고 경진일이 들어와서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 에너지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인묘진으로 올라가니까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쇠지 환경이 이제 놓이는 거죠. 그러면 정제 상관에 놓였을 때 일진은 또 어떻게 돌아가냐면,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될것 같아요. 어떤 활동성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있었다 그러면 이날 금요일에는 거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일 처리가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뭔가 상황 대처를 하실 때 나의 판단만으로는, 나의 힘만으로는 그 해결을 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런 거죠. 금전에 대한 판단.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물건을 사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비용 처리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윗사람에게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 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즉,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아까 병화분들과 좀 비슷한 면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음간이다 보니까 좀더 시간과 여유는 많아요. 그래서 이 4월 2일에는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윗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보다 연장자 혹은 좀더 연륜이나 경험이 많고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받아서 모든 일 처리를 하게 되실 것이고, 뭐 실수나 실책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책임을 안 지니까, 이날은. 책임을 안질 거예요. 자, 4월 3일도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신사일입니다. 우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편재겁재가 들어온 날이라는 거죠. 그럼 에너지로 봤을 때는 이날이 이제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정화분들은 이날 쉬시는 날들 같은 경우는 쉬시는 분들은 의견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요리를 한다거나 오랜만에 아니면 어디 장거리 출타를 하신다거나 뭐 독서 모임을 나가시게 된다거나 오랜만에 학교에 나가게 돼서 학사 일정을 가시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화에 잘 끼이지 못한다거나 소외당하는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월 4일도 볼 텐데 임오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지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견 에너지가 됩니다.
걸럭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고요. 일요일은 모처럼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집중도 하고 또 대화가 어긋나지 않고 잘 전달이 될 텐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 연인들이나 아니면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몸이 건조한, 좀 상대방의 대화가 귀찮아지고 에너지의 소모도 만만치 않은,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에너지가 빨리는 날인 거죠. 그래서 몸이 건조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임수의 영역으로 임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화일관 분들께서 평상시 웃음 코드가, 내가 원래 어떤 특정 웃음 코드에서 웃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웃음 코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임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빵빵 막 터지고, 또 어쩔 때는 스트레스가 좀 많았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그다지 웃기지 않은 부분에서 막 웃음이 터지고, 그리고 별로 재미없는 부분에서 그렇게 됐다면 재미있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웃지 않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4일에 감정의 기복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눈에 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운의 흐름을 봤었는데, 을목이 이제 점으로 가는, 을목이 점으로 갈 때에 정화분들의 마음이 많이 편해지실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1일에는 이 첫 번째 날, 이 29일이죠. 1일 말고 29일에 이 첫째 날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떠났다면은 너무 충격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곧 다른 인연으로 똑같은 무게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운 쪽으로 얼마든지 르릉여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쓸모있게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따스한 영상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 분들 입장에서도 색깔을 조금 바꿔서 이 4월 4일에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진월로 바뀔 것이고, 그때까지는 을목이라고 하는 이 관성, 정관이 힘을 쓰는 구간이 됩니다. 날짜를 또 3일씩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정관의 에너지가 계속 이제 을목에게 작용을 한다는 것은 목을 키우는 쪽으로 다사다난하다는 뜻이 됩니다. 복잡하게 받아들일 건 없고요. 다사다난하다는 것은 쓰임새가 많은 거니까, 쓰임새가 많다는 것은 즐거운 거죠. 쓰임새가 없다면 하는 일이나 활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목을 키우는 환경이라는 것은 기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날이죠. 병자일을 볼 텐데 29일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은 병자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요. 뭐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즉 편인 정제가 들어온 날이고, 아까 병화일간 때와 마찬가지로, 병정화 중에서 병화일간과 마찬가지로 태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이 놓이는 날이거든요. 윗사람들의 기대가 막연하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일들이 문서로서 딱딱 떨어지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다음 주에 뭐가 될 것이다, 다음 주에 뭐가 뭐 잘 될 것이다, 아니면 뭐 상장이 될 것이다, 아니면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계속 어떤 소문만 무성해지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소문만 무성해지고, 이때는 이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확실한 것이 아닌데 투자를 한다거나, 또 이 사람에게 내가 신뢰를 가져도 되는 것인가 라는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판단이 드시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이제 30일을 보겠습니다. 정축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입니다.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비로소 화요일이 되어서야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대답, 그리고 송사나 어떤 승진이나 경쟁이라던가 상대방에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어떠한 답,
이런 것들이 화요일에 확실하게 돌아와요. 부메랑처럼. 부메랑처럼 상대방들의 답, 기다렸던 오랫동안의 해결 답안, 해답이 드디어 이 30일에 확정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취소 결정을 들으셨던 분들도 화요일에 확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되겠다는. 그래서 월요일에는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31일입니다. 수요일이고 무인일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고요. 이날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특히 소속사가 없었던 배우 같은 경우는 소속사가 생기고 또 친구가 없었던 외톨이 같은 경우는 드디어 어떤 커뮤니티에 합류가 되고 조직 생활을 하지 못했던 백수, 백조분들 집에서 그냥 가만히 어떤 면접 결과를 기다리신다거나 채용의 그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31일에 실제로 장생지 환경, 편관이기 때문에 이 호랑이의 작용으로 인해서 바빠지는 소속이 생깁니다. 소속이 생기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생기는 날입니다. 뚜렷한 포지션을 찾지 못했던 분들도 조직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날짜가 바뀌어서 4월 1일이 되는 목요일, 금요일도 볼 텐데요. 천간에 들어온 글자가 바로 겁재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 에너지이고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서투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옆 사람과 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 같이 일해서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고 같은 매출을 올려야 되는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목요일에 평소 내지 못했던 실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경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이 겁재로 인해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목을 키우는 환경으로 가기 위한 아주 보기 좋은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이 좀 많을 거예요. 아침부터 출장을 가신다거나 어디 잠깐 가까운 사무실에 건너갔다 오셔야 된다거나 금융권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이 많습니다. 이동운에 대해서. 이동이 좀 많은 날입니다. 이 묘의 탄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날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주변에서 넘어오는 정보들과 데이터는 한 번씩 걸러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결정을 하십시오. 나에게 넘어왔던 이 데이터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료를 반드시 정제하고 해석을 하시고 필터링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자, 이제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금요일이고 경진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 에너지고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 에너지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이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방향타 결정을 하는 바로 금속성이 금토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환경으로는 계속 들어오죠. 목요일의 결정 때문에 목요일에 있었던 일 때문에 금요일에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금요일에 온전하게 갑자기 결정된 일이 아니라 목요일의 일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때 현명하게 넘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액땜을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할 뻔했었던 일들, 또 주변에 어떤 잘못된 정보, 시장 정보 같은 것을 잘못 듣고 내가 결정을 내릴 뻔했던 일을 시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정제를 해서 결정을 다시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판단에 대한 재확인을 하실 겁니다. 점검을 할 수 있는 날이고요. 데이블에서 말씀드린 그런 게 있죠. 남녀간의 관계에서 어떤 여자분이 믿고 계속 1년 동안 교제해왔던 남성분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런데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에요. 소문으로만 들은 거죠. 근데 카더라 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금요일에 본인이 그걸 휘둘리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소문이 가짜인 것을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소문이 진짜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요일에는
한템포 쉬었던 분 같은 경우 판단을 보류하셨던 분들은 아, 내가 조심하게 조심해서 이 결정을 유방한 게잘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섣부르게 판단을 먼저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신사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 에너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 에너지입니다. 상관 편인이 들어온 날이네요. 걸럭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또 어떤 성악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노래 쪽, 연기, 아티스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공연이나 촬영을 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술, 문화 이쪽은 운 쪽으로 괜찮은 날입니다. 실제로 내가 기다리고 있던 어떤 계약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의 인기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제 4월 4일 이 청명이 들어왔는데 임오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 에너지가 되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 되겠죠.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일요일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여 주는 날이에요. 기꺼이 내 몸을 갖다 내는 날이고, 운전을 계속 하신다거나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때 본인이 이제 소선수범해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거죠. 혹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러 가셨는데 정말 거기서 아무도 나서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거운 짐을 든다거나 궂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마땅치 않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토일간분이 짜증나고 나타나서 뒤늦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느끼지는 않지만 기꺼이 희생을 하시는 겁니다. 이날. 전체 조직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그래서 청명절기로 이제 넘어갈 걸로 판단이 들고요. 이번 한 주간도 쭉 살펴보았을 때 다사다난하고 바빠지고 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무토일간 분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좋은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게 되면 마음 공부를 하신 만큼 운은 좋은 쪽으로 움직여 줍니다. 실제 그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 진하게 바꿨고요.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토일간들 입장에서 이 4월 4일에 양력으로 4월 4일부터 임진월이라고 하는 청명의 절기를 타고 달이 바뀌는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계속 절기가 바뀌더라도 약하게 이어져는 가겠지만 편관의 에너지인 을목이 힘을 쓰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아무래도 기토일간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 3일씩 끊어서 봤을 때첫 번째 날인 병자일을 살펴볼 텐데, 월요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그리고 절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입니다. 계약에 대한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계약이 변환되고, 전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와의 일방적인 계약 관계에 있었던 프리랜서라든가 소속되어 있던 관계에서 보직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시던 일에 대한 계약 관계, 어떤 퍼센테이지에 대한 이율이 달라진다거나 세금 상황이 달라진다거나 종목이 바뀐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두 번째 날 3월 30일 화요일 정축일도 볼 텐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비견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유보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유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한번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즉 기회가 생기고 또 손실을 당하지 않는
이득이 생기는 거죠. 시간적인 이득입니다. 시간적인 이득. 금전적인 이득보단 시간적인 이득일 것이고요. 또 본인에 대한 발언권이 좀더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계속 조직에게 어떤 사안을 푸시를 하고 계셨던 분들, 계속 어떤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 때문에 힘든 싸움을 계속 하셨던 분들, 뭐 재계약이라던가 연장이라던가 어떤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이슈가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30일에 약자를 위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약자를 위한 상황. 강자가 계속 군림을 했다면 약자를 위한 일말의 희망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31일 수요일도 볼 텐데 무인일이 들어왔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관 에너지입니다. 이날은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나와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자, 그리고 주변인 이 사람들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겁재 정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환경 자체가 지금 편관이잖아요. 기토일간 분들은 에너지 소모가 상당합니다. 이게 음간이라서 이제 잘 버티시기는 할 건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죠. 본인과 나와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 에너지가 다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기가 빨리는 날인 거죠. 회사에서 회의를 하실 때, 특히 수요일 날, 상대방 하는 말이 잘 소화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특히 컨디션도 아침밥을 먹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막 잠기고, 목도 아프고, 전화, 콜 받는 분들, 센터에서 이제 전화 업무 하시는 분들도 수요일에 컨디션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제 동문서답할 수 있어요. 답이 자꾸 어긋날 수 있죠. 이제 4월 1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김요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 에너지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 에너지입니다. 이날은 병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비견 편관이 들어온 이날 일지는 또 어떻게 흘러갈 거냐 하면은 기토일간 분들께는 이날 뭐 입장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실제 주변에 환자가 생길 수 있어요. 먹을 것을 잘못 드셔가지고 음식 보관을 잘못하셨다거나 아니면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날씨 기온에 따라서도 이제 그 식습관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뭐 장염이라든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장염, 또 몸살, 이제 배탈 이런 것들 연관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날. 본인도 같이 아플 수 있어요. 이제 4월 2일 가겠습니다. 경진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예요. 이날은 그리고 또 쇠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상관 겁재가 들어온 이날 또 일지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기토일간 분들의 어떤 대답을 계속 강요를 당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강요당할 수 있는 날. 어떤 일에 휘말릴 수 있는 날. 그리고 실제 이날은 의심이 커집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느냐, 또 대충 눈치가 또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실 텐데, 확실하지 않은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본인이 불리하겠다 싶은 것은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4월 3일이죠. 4월 3일 토요일도 볼 텐데, 식신이 신사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신 날이에요. 이날은 능력 발휘가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능력 발휘가 잘 되실 거고, 가족분들께 굉장히 이제 도움도 많이 주실 수가 있죠. 이날 휴일에 해당이 된다면. 근데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이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주중에 쉬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기회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날 했던 어떤 Q&A 답변이 다음 주 중에 칭찬의 글로 회사에서 이슈가 될수 있고요. 이날 어디에 이동을 하시다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언론에 부각이 되어서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능력이 사회를 향해서 발현이 되는 날이죠. 이제 4월 4일 보겠습니다. 일요일, 임오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이고요. 그리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금전운이 괜찮아요. 정제라고 해서 굳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임수가 이제 안 좋은 작용으로 하는 분들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근데 이제 금전의 운이 높아진다는 것은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길을 가다가 본인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지갑에 있던 동전이랑 이런 돈들이 막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고 해서 막 주변에 날려요. 그런데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고스란히 다 돌아왔고 심지어 공돈이 들어올 일도 생겨요.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순수하게 선물이나 쿠폰으로 들어오는 돈도 들어오거든요. 선물, 어떤 공돈, 또 쿠폰,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 일도 생겨요. 식사되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운세를 살펴봤는데 기토분들도 이번 주 운세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건강관리 우선 주중에 저런 목요일에 이슈가 있으니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고 살균소독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이제 겨울 동안 바쁘셔가지고 지금 뭐 일정이 바빠서 아무것도 손 못 댔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 쉬시는 날 잡아서 대청소 하시고 살균 업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삶고 햇볕에 널고 이런 살균 대청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든지 좋은 운을 저희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운을 좋은 쪽으로 활용해 주시고 다음 주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4월 4일에 양력으로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임진 월로 달 자체가 바뀝니다. 그때까지는 천간에 있는 에너지들이 을목이라고 하는 정제 에너지가 힘을 쓰게 돼요. 그리고 3일씩 이렇게 끊어서 볼 텐데 정제 에너지가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은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 숙제가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민해질 수 있고요. 병자일 월요일 볼게요. 이 병자일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 편관입니다. 이 에너지가 편관 에너지가 먼저 들어왔고 상관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업종 이 부분들이 빛을 좀 잃는 날입니다. 즉 내가 그동안 기대고 있었던 조직이 브랜드 가치를 잃어버린다거나 내가 소속돼 있는 소속 기관 이거 브랜드 가치 여기에서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3월 30일은 어떨까요?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은 정축일이고 천간에너지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너지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껍데기만 정인입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조언을 얻는다거나 실제로 조언을 얻는다거나 또 본인이 해결 방법을 찾는데 힘이 많이 붙일 테지만 이것이 월요일만큼 힘든 거는 아니고요. 결국은 도움을 받게 돼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게 된 날이 바로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난관에 처해 계시다거나 또 스트레스 받고 계신 일이 있다면 이 30일에 귀인이 나타나는 거죠. 귀인이 사람으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기회로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영영영영 그 조직에서 떠난다거나 방해 요소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1일 더 보겠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이제 4월 1일로 바뀌는데 수요일은 무인일입니다. 우선 편인이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고요. 그리고 편재가 지지 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고요. 약속이나 또 사람 등과의 대인 관계에서의 입장, 본인의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외교도 되겠죠. 외교. 이 외교 부분에서 큰 변경,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계속 A편을 들었어요. 우리 회사가. A회사에서 A회사랑 거래를 하면서 이쪽 편을 들고 이쪽의 입장을 계속 외부에 변론을 하는 형태로 왔었다면은 31일부터는 이제 A회사하고는 손절을 하고 B회사 쪽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광고를 완전히 끊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랑은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겠습니다. 제작 지원을 못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31일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죠. 저거는. 저것은 이제 내가 끊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단절을 하고 내가 차단을 하고. 그러면 4월 1일도 보겠습니다. 김요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에너지가 됩니다. 태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실제 좀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회의가 실제로 이날 중요한 미팅이 이뤄질 수 있어요. 이 목요일에. 해외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우리 기관에 우리 회사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인 관계를 검토해 보는 날인 거죠.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저런 경우의 수도 같이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정되는 일은 없어요. 이제 4월 2일입니다. 경진일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비견 에너지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계약금이 오고 갈 수 있고 아니면 회사 사무실을 이전을 하시기 위해서 이 목의 환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큰 변경에 대한 결정을 실제로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 결정을 내리고 또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넘겨받기만 하면 되는 인수의 과정이 이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4월 3일도 볼까요? 신사일이고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겁재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장생지 환경에 경금일관문이 놓이시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내 편이 생기는 사람들 많아지거든요. 그동안 외로운 사람 싸움을 하고 계셨던 분들, 특히 뭐 법원 어떤 변론 또 송사 이런 것들 걸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냈고 제대로 싸움을 못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4월 3일에 힘이 생기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실제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운 자체가. 그리고 4월 4일 일요일은 드디어 절기가 바뀌는 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도 하고 임오일이 들어온 날이네요. 자, 임수가 천간에서는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지지 에너지 보시면은 바로 정관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시게 될 수 있어요. 이 파트너라는 거는 이성관계도 되겠지만 정말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내 것에 대한 집착, 내 사람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 있고 아, 이 사람 아깝다, 내 사람 꼭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발짝 나서서 본인이 용기를 내시게 되는 날입니다. 발언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금일관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말도 했었어? 이러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발언이 나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것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그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끌어올 수 있는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저랑 같이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저는 당신과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부터 저희 회사에 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인맥을 끌어오시게 될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다 상황 다르시겠지만 이번 한 주도 쭉 살펴보았는데
외교 변화가 좀 있을 거라는 거, 외교술, 외교 관계의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이슈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얼마든지 좋은 운을 끌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운세 해석이 조금이나마 일부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 편집 과정에서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경금일간까지 하고 신금일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다른 분과 좀 통화를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편집을 하고 나서 이제 오후 2시에 업로드를 하려고 보니까 약간의 사고가 생긴 거죠. 볼륨이 너무 작아지게 돼서 이제 녹음을 진행이 되어버려가지고 입은 뻑뻑뻑하는데 또 신금일관부터는 전혀 마이크 재생 자체가 좀 심하게 안 들리는 상태로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금일관부터는 그냥 새로 다시 녹음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카메라 설정이나 다 꺼버린 상태라서 제가 다시 또 준비하게 못해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힘 빠지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선은 4월 4일에 이제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 임진월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힘을 씁니다. 바로 이 을목이라는 것은 편재이죠. 편재가 이렇게 힘을 쓴다는 것은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속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9일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바로 병자일이죠. 자, 병자일은 천간에는 바로 정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로는 식신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놓인 부분이죠. 그럼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이날 일진에서 조직, 커뮤니티, 내가 속한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조직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기존에 있는 나의 팀, 나의 소속, 이런 인원들과 함께 일을 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식신, 식상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식신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관의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실속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있던 나를 돕는 우호적인 내 편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식상으로 이제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보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조직을 지금 몸담고 있는 사업가다. 아니면 직장인이다. 아니면 프리랜서다. 이런 이제 분류들이 있을 텐데, 이 분류 직업군 안에서 우선은 이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다는 것에 정관이 아무래도 양적인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 신금일간에게는 직장의 어떤 명예, 또 어떤 융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능동적인 활동들이 많아지는 날이에요. 거래처가 하나 더 는다거나 아니면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가 하나 더 늘어나는, 즉 증가되는 운이 펼쳐지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은 정축일이라서 천간에 편관에 운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의 운이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요. 이날 일지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면 그다지 끌리지 않는 일, 또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 본인의 업무, 또 그런 분류들이 들어오고 실제로 이제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사업 계획서를 수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 개발서라든가 기한서라든가 이런 서류 업무들을 본격적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또 3월 31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무인일인데 천간에는 정인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지지 에너지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태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라서 확실하지 않은 어떤 사안에 대한 대략적인 괴괄 업무 또는 불확실한 일들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 즉 어떤 가수치라던가 아니면 가지급 같은 대략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내가 끌어가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즉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한 투자나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4월 1일입니다. 김요일이고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은 절지의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요. 이날 일지는 또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계획이 변경이 될수 있어요. 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이제 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A에서 완전히 B로 가는 거예요. 거래처가 바뀔 수도 있고 사업 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계획을 수정하는 일도 생깁니다. 절지기 때문에. 그러면 4월 2일은 어떨까요? 경진일인데 천간에는 우선 겁재의 운이 들어왔고 정인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같이 일을 하는 사업 파트너, 또 비즈니스적인 동료, 상사, 내가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협업하고 있는 인연들, 이 인맥들과 함께 움직일 때 겁재 정인이 들어온 날이라서 시간적인 지연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느려지고, 늦어지고, 기다려줘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본인만 계속 어떤 속도를 치고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까지는 가지 않지만 빨리빨리빨리 일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펼쳐져요. 그러면 이제 4월 3일에 토요일은 신사일인데 비견이 들어왔고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내 주변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 이런 인원들 모두가 어떤 원조, 또 지지, 도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원조 지지라는 것은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노동력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인력이 없어서 또 재고조사를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그런 지원이 없어서 뭐 창고가 없어서 물건을 보관을 못한다거나 뭐가 없어서 계속 생기는 일, 없어서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토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4월 4일은 임오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아이디어가 고갈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타개책, 해결 이런 것들이 능력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의 운을 봤을 때는 실속도 떨어지지만 속도도 떨어지는 한 주입니다. 가급적이면 천천히 가셔야 되시고요.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좀더 많은 해안을 가지고 좋은 운을 쓸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운세 영상은 좀더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녹화가 들어간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이스 부분이 또 오류가 생겨가지고
녹화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임수일간 진행할 때 4월 4일은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임진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모두 을목이라고 하는 상관의 운이 펼쳐지고요. 그래서 임수일관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명예라던가 구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타격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세 개씩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날인 병자일은 천간에 편재의 운이 들어왔고, 겁재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제왕지에 이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편재겁재가 들어온 이날은요, 금전의 모임, 금전의 어떤 축적, 이런 것들과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또는 노동력에 대한 에너지들이 모두 다 빠져나갑니다. 계속 여러 층을 오가면서 이날 확인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 여러 번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 이 편재운 때문에, 편재에 있는 이 일진 때문에 끌려다니는, 또 휘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기보다는 외부의 인력이나 외부 사람들에 의한 변화, 영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즉,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날 하루의 운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3월 30일 정축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인데 쇠지 환경에 놓인 날입니다. 이날은 임술관 분들께서 아무래도 의심이 커지는 날이에요. 그동안 잘해줬던 사람들, 그동안 잘해주었던 내 가족들, 이분들께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또 직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이게 축이잖아요. 정축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날이 되십니다. 애정을 확인하시는 수도 있죠. 부부관계, 아니면 연인관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재가 이제 여자친구나 부인에 대한 일도 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시는 날, 다시 재확인을 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정을 확인할 수도 있고 서로의 신뢰도를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또 31일 같은 경우는 무인일인데요. 천간에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입니다. 병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조직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단체로 활동하시거나 단체에 소속되기보다는 1인이 혼자서 고립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 고군분투 하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4월 1일입니다. 김요일은 정관의 에너지가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임술관 문이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로 조직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정관 상관이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요. 외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날. 그리고 4월 2일은 경진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의 기운이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부분은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계약의 취소, 또는, 계약의 취소뿐만 아니라 어떤 과거의 일로 인한 현재 일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4월 3일은 신사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곳과 계약이 이어집니다. 즉, 새로운 계약이 생길 수 있고, 또 새로운 환경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계약을 하신다거나, 유학을 가기 위해서 서류 정리를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또 부동산 계약 업무도 이때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4월 4일은 이모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정제입니다. 태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당히 많은 의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즉 임술관 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지 않으면 식구들의 상황이 또 참 난감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쑥 이렇게 훑어보면은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의심, 신뢰도 그리고 어떤 외부의 지원이 안 되는 상황, 못 받는 상황, 그래서 혼자 고립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꿍하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외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십시오. 자, 그래서 좋은 운을 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 운세 영상을 올바르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일간으로 다시 제노카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일간인 개수 진행하겠습니다. 뭘 제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마이크 녹음 상태가 또 모음에 가깝게 엄청 낮게 녹음이 돼서 세 번째 지금 재녹화 하고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자, 4월 4일에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임진월로 바뀝니다. 청명. 그래서 3일씩 또 끊어서 볼 텐데 그에 앞서서 을목이라고 하는 식신의 에너지가 당분간 계속 이 청명이 지나서도 약화가 되긴 하겠지만 이 식신의 에너지가 계속 힘을 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 목을 키우는 이 입장에서 목을 키우는 방향으로 계속 가실 텐데 식상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아이디어라든가 또 돈을 벌기 위한 아주 활동적인 방향으로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날인 병자일은 천간에는 병자일이니까 천간에 정제가 들어온 부분이죠. 색깔 조금 바꿀게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천간 정제 에너지가 들어왔고 비견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계술관 분께서 일진으로 봤을 때는 일을 하시는 방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매출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일에 본인이 정해놓은 선을 넘지만 않으면 아주 완벽한 날이에요. 집중도 높고 그리고 외부에서의 평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3월 30일 화요일은 정축일인데 천간에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계술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놓이는 날입니다. 편재 편관이 들어왔다는 것. 이 일지는 우선 계술관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정말 완벽한 대처를 하실 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쓰임을 준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이면 돈, 업무 능력이면 업무 능력, 뭐 어떤 가족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본인의 사업가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이 축일에는 지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과거의 사업이나 과거의 어떤 수치, 과거의 실적,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날로 3월 31일 수요일은 무인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업무적인 능력이나 확인을 하실 때이 임묘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정관장인이 들어온 이 날은 회사에서의 조직도 또 본인을 감싸고 있는 커뮤니티,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맥에 대한 관계 자체, 일적인 관계죠. 일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외부에 굉장히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생산에 대한 발표를 하신다거나, 제품에 대한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은 금요일이고요. 천간에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계술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원 플러스 원처럼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고, 이 일은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다지 끌리지 않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실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럼 4월 2일에는 경진일인데요. 경진일이 들어오는데, 천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지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계술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금요일의 일지는 목요일에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는 원하는 계약이나 원하는 일, 원하는 약속, 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붙어요. 실제로 다가옵니다. 승인이 됩니다. 허락을 받고 인허가가 나는 날입니다. 금요일에. 인수인계에 해당하는, 즉, 어떤 보직에 대한, 보직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팀장으로 승진이 된다거나, 그렇죠. 이날 승진이 되는 케이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3일, 토요일은 신사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에너지로. 그리고 지지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계술가 분들께서 놓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받습니다. 실제 이동도 하실 것 같아요. 장거리 이동. 기차를 타신다거나 버스를 타고 멀리 이동을 하신다거나. 그럼 이제 4월 4일 청명절기가 들어오는 이보일을 볼 텐데요. 천간에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계술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즉, 조직 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조직 이동을 결심을 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흐름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제노카까지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또 이번 한주 주간 운세 영상 촬영을 마쳤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시는 거고, 제가 드리는 해석법은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